우리가 평상시에 이렇게 마음을 잘 정리하기가 쉽지가 않죠. 마음을 잘 다스리기가 참 어려워요. 마음을 늘 다스리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마음을 다스리기가 쉽지 않아.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은 아무래도 운동선수가 훨씬 몸 건강하겠죠? 우리 같이 이제 운동 잘안 하고 이런 사람보다는 배구 선수나 축구 선수나 이런 선수 생활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몸이 건강하겠죠. 물론 이제 너무 무리해가지고 심하게 이제 그 무리한 사람들은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운동 선수 내지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은 건강하기가 쉬워요. 마음도 좀 그런 게 있어요. 마음도 마음을 다스리려고 노력하는 사람. 이 마음을 더잘 다스릴 수가 있죠. 마음을 다스리려고 노력 안 하는 사람은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나도 안 하는 거랑 비슷해. 아니,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나도 안 하는 사람 많죠? 숨쉬기 운동만 하는 사람. 또 먹는 것도 뭐 그냥 인스턴트 맨날 먹고, 뭐 식이요법 하지 않고, 뭐 이렇게 혈당 조절 안 하고, 영양소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이러면 아무래도 몸이 건강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럴 확률이 더 높죠. 마음도 그래. 그러나 때로는 몸을 건강하게 타고난 사람이 있어요. 건강하게 타고나가지고 술을 맨날 괴짝씩 먹어도, 한 괴짝씩 먹어도 짱짱한 사람이 있어요. 운동 하나도 안 해도 짱짱한 사람이 있긴 해요. 마음도 좀 그런 사람이 있어요. 타고나기를 마음이 뗀뗀한 사람이 있어. 그래서 마음이 뗀뗀해가지고 어지간해서 상처 잘안 받고 마음이 늘뭐 이렇게 여여한 사람도 있죠. 그러나 그런 사람은 드물어요. 아무리 갓 타고난 건강도 챙기지 않으면 100세 시대에서는 어렵죠. 살아남기가. 아무리 건강해도 막 살면 60세가 넘어가면 많은 것이 탈락이 시작하죠. 100세 시대에는 건강을 위해서 노력한 사람이 90대에도 탄탄하니 이렇게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마음이라는 것도 관리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무너져 버린다라는 거죠, 마음도. 근데 마음 참 어렵습니다. 저도 이렇게 산 중에서 마음 닦는 수행만 열심히 할 때는 그래서 좀 괜찮은 것 같았어. 화도 잘안 나고 어지간해서 짜증도 잘안 나고 나는 괜찮은 것 같았는데, 이 속세에서 내려와서 사니까, 아, 이거 참 속세에서 내려와서 산다는 게좀 그래요. 산중이라는 것이 수행처죠. 수행처, 적정처, 산사가 수행하는 곳이에요. 여기는 속세죠. 뭐 산사나 속세나 뭐 차등이 없지만 마음을 다스리는 데는 차이가 있을 수가 있죠. 여기는 마음을 전문적으로 닦으니까 그래도 아무래도 위에 마음을 다스리는데 유리하고, 속세는 마음을 다스리는데 불리하죠. 곳곳에 적군이 너무 많아. 여기는 전쟁터야. 전쟁터. 마음을 공격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 부모, 자식, 친척부터, 관계부터 얼마나 공격을 많이 당해요. 부부 생활이라는 것도 나를 늘 전쟁이야. 부모 자식과는 늘 전쟁이고, 직장에 가서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역시 전쟁이에요, 전쟁에. 그리고 거기다가 돈도 필요해. 돈도 있어야 되지, 건강도 있어야 되지. 뭐 이게 속세는 전쟁터야. 근데 산사는 고요해, 고요, 조용해. 그래서 내가 목적을 가지고 수행을 한다면 수행이 잘안될수 있죠. 그래서 나는 여기 있다가 일로 내려왔어. 아, 여기를 점점 내려와서, 야, 이거 참 난감하다. 여기서는 1만 노력해도 되는데, 여기는 3에서 5까지 노력해도 이만큼까지 올라가기가 어려워요. 유지는, 이렇게 해서 유지는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올라가지고 이만큼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3배, 4배를 노력을 해야지 쭉 올라가서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들하고도 관계가 있는 거죠. 나는 속세에 내려와서 지금 있으니 위험 요소들이 더 많아. 어떻게 해야지 마음 관리를 할까? 저 나름대로의 어떤 뭐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예불, 아침 저녁을 하는 예불이라는 거예요. 예불을 하면 매일매일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하잖아요. 조금 전에 한 것이 예불이거든요. 지시행 기명례, 계양종회 이렇게 하는 것이 예불이에요. 그리고 반야심경을 매일매일 해요. 반야심경은 법당에서 기도를 하게 되면, 예불을 하게 되면 새벽이든 뭐 사시든 저녁이든 매일매일 반야심경을 하게 되는데요. 반야심경을 잘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제 이렇게 무심코 예불을 할 때도 있지만, 내 상황이 여기 있다라는, 속세에 있다라는 상황을 알기 때문에 예불을 할 때 될 수 있으면 새겨가면서 하려고 노력해요. 그래야지 이제 그 속세에 찌들리지 않으려고 저 나름대로 발버둥을 치는 거죠. 반야심경을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왜 반야심경이 속세에서 산사로 올라갈 수 있는 마음을 잘 다스리는데 아주 훌륭한 명구인가? 여러분들은 각자마다 좌우명이 있나요? 여러분들 좌우명 있나요? 좌우명. 평상시에 나는 이것이, 나의 좌우명은 이거야. 라는 것들이 있나요? 없어요? 좌우명 없어요? 좌우명을 갖고 있는 게 아무래도 살아가면서 좀 마음 관리하는데 편합니다. 좌우명을 가지세요, 좌우명을.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세요. 스님은 좌우명 있어요? 물어봐요. 있나요? 저의 좌우명은 반야심경입니다. 반야심경이 저의 좌우명이에요. 좌우명이라는 것은 내 운명을, 내 삶을 살아가면서 자주자주 떠올리는 다짐이죠. 가훈이나 뭐 이런 것들처럼 집안에 가훈, 바르게 살자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것처럼 정신일도 하자불성 이런 이제 우리 집안의 가훈이에요. 요즘엔 가훈도 잘 안 쓰네, 그죠? 가족이 무너져서 그런지 가훈도 잘 안 씁니다. 개인적인 나 자신의 가훈, 내 자신의 가훈, 이것이 이제 좌우명인데 저는 반야심경이 가훈이에요. 아니 좌우명이에요. 반야심경. 반야심경을 왜 스님이 반야심경을 좌우명으로 삼지? 이것이 내가 속세로 떨어지지 않고 마음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나는 여기에 이것을 체득을 하면 마음 관리를 잘할 수 있다. 마음 조절을 잘할 수 있다. 라고 확신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좌우명이에요. 반야심경이 우리 아까 조금 전에 막 외웠어요. 이 노트북은 어떻게 된 건지 조금 이따 꺼지고 조금 이따 꺼지고 막 그러셨고 여기 보면 한문이라서 좀 어렵긴 해도 조금 전에 다 외웠으니까 마반야 바람을 따신경 이렇게 되죠. 이것을 해석을 조금만 해볼게요. 좀 어려워도 스님의 좌우명이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공부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제 강의를 들으면 제 생각을 여러분들이 배운다는 그렇게 뭐라고 배운다고 해야 되나? 생각을 어느 정도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내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있나? 그게 좌우명 아닙니까? 물론 제 마음속엔 돈도 있고 여자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지만 그런 것들은 멀리하고 난 이걸 가까이 하고 싶다란 말이에요. 관자재보살. 앞에 관자가 빼졌네. 관자재보살이 반야바람을 따를. 관자재보살이라는 것은 관세음보살이거든요. 관세음보살이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도를 닦을 때, 반야바라밀이라는 것은 반야는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진리. 반야바라밀, 절 진리의 저 언덕, 지혜의 저 언덕을 가려고 할 때, 그러니까 깨달음을 이루려고 할 때 조견호온 개공이라는 거예요. 오온이 모두 다 공한 것을 비추어 보았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비출 조자, 이제 조자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보다 세상을 어떻게 보냐,
오운이 모두 다 공하다라는 것을 본 게 관세음 보살님이 살아가실 때, 자, 관세음 보살님이, 우리 관세음 보살님이 세상을 본다, 봤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운이라는 거예요. 오운은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오운이라는 게 색수상행식이거든요. 이 색은 물질이고 수상행식은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물질과 마음이에요. 물질과 마음. 그러니까 그걸 보고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상. 세상을 볼 때 오운이 모두 다 공하다. 이것이 공하다라는 것을 비추어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얻었냐? 이렇게 파니까 얻은 것이 도일체고, 일체의 고액에서 벗어났다. 고통에서 벗어났다. 고통에서 벗어난 것을 우리는 행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행복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의 의미가 고통에서 벗어났다 이 뜻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관세음보살님은 행복하다. 관세음보살님은 행복해. 어떻게 행복하냐? 관세음보살님 행복을 이루는 법은 세상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는 행복해졌다. 결국은 이걸 다 빼면 관세음보살님은 늘 행복해. 이거 늘 한다는 거거든요. 세상이 공한 것을 늘 보는 것을 늘 하니까 그냥 관세음보살님 행복한데요. 그 이유를 보니까 오원이 모두 다 공한 것을 비추어 보니까 그래서 행복한 거다라는 거죠. 이 사리자 색불이공부터 제일 끝에까지는 이 오온이 공한 것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온이 모두 다 공한다 이 말을 하니까 잘 못 알아들어. 오온이 공한다는 게 무슨 말이지? 아니 세상이 공해. 이게 알긴 알겠는데 이것을 조금 더 아니 우리가 청소를 여기 3층의 지혜당을 청소하겠습니다 하면 제일 먼저 창문을 다 열죠. 환기를 다 시켜. 그럼 이 안에 공기가 깨끗해지잖아요. 그럼 대충 청소의 대략적인 청소가 된 거예요. 대충 이렇게 훅 해서 먼지털이를 다 한 거죠. 그게 바로 좁혀놓은 개공이에요. 그 다음에 사리자 뭐 이렇게 하면서 무한이 비설신의 무색성향 미촉법 무한계내지 무의식계 무문명 영비지 이런 것들은 바닥 깨끗이 씻고 벽 깨끗이 씻고 천장 깨끗이 씻고 창틀 깨끗이 씻고 하나하나 곳곳에서 싹싹싹싹싹싹싹 닦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간 요 앞에 부분은 대략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고 난 다음에 곳곳을 깨끗이 씻어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일단은 세상, 색수상행식이 모두 다 공하다라는 이런 것들을 모토에 내 마음속에 두고 시작을 하는 거죠. 저희 좌우명은 이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눈을 떠도 아 이렇게 일체가 다 공한 것 같아. 저 오원이 모두 다 공하니까요. 제가 떡을 하면서도 아 공한 거지? 하면서 공한 거지. 아침에 일부러 지신균할 때도 물론 지신균할 때 새기면서 하지만 역시 그렇고 이렇게 오며 가며 태화강을 산책할 때도 화두를 들고 이렇게 염불을 하고 그렇게 하지만 기본적은 염불을 하면서 화두를 들면서 그 이면에는 조견온 개공이죠. 조견. 이것이 이제 조견에 온 개공을 다른 말로 색즉시공, 공즉시색,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사리자야 색은 곧 공한 것이요, 공은 곧 공은 곧 색인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조겨놓은 개공을 말하는 거거든요. 좀 약간 모호한 말 같긴 하지만 우리는 요것들을 온 개공과 색즉시공, 공즉시색, 수상행식, 역부여식 이 말씀을 반드시 이해를 해야 돼요. 왜 반드시 이해해야 되냐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단편적으로 보면 착각을 많이 하게 되고 오해를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론이나 이런 데서 말하는 것들을 듣고는 그게 전부인 줄 알고 누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고는 그게 전부인 줄 알고 누가 말하는 것을 보고는
그 사람이 그것밖에 없는 걸로 알고 착각을 한다는 것이죠. 난 고사님이 정말 미워, 고사님을 정말 사랑해요. 제발. 알고 있나요? 네. 내가 고사님을 정말 사랑해요. 라고 하는 말은 진실일까요? 아닐까요? 모르죠. 난 고사님 정말 미워요. 고사님 정말 미워 죽겠어요. 진실일까요? 아닐까요? 우리가 세근 곳 공한 거요, 공은 곳 생한 거지, 이것을 생각지 않으면 그 말이 진짜인 줄 알아요. 난 고사님 정말 사랑해요. 내가 고사님을 대하는 데 있어서 사랑하는 부분도 있고, 어떤 때는 짜증날 때도 있겠지.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말만 믿으면 생만 생각하는 거죠. 공이라는 걸 생각하지 않는 거죠. 가능성을. 내 마음에는 108가지 마음이 있어서 지금 거사님에게 드러난 마음은 사랑이에요. 그런데 금방 또 태도가 바뀌어서 미워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무덤덤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짜증날 수도 있고, 즐거워할 수도 있고, 다양한 감정들이 탁탁탁 나타날 수가 있죠. 공하기 때문에. 공하기 때문에. 공이라는 것은 없다라는 게 아니라 변해간다라는 말이거든요. 변한다, 변한다. 공이란 말을 해석을 빌공 이렇게 하지 마시고 변할공 이렇게 변할공 이렇게 해야지 조금 더 가까워요. 비었다라는 것은 없다 보는 거잖아요. 색은 물질은 없다라고 할 수는 없잖아. 물질은 변해간다. 또 변한다라는 것은 가능성이 무한하잖아요. 없다라는 것은 가능성이 없어. 없어. 제한적이죠. 변해서 어떻게 된다는 거지? 어떻게든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뭐, 이재명이, 뭐, 이렇게 대장동 설계자다. 이렇게 했을 때, 그 말을 딱, 이렇게, 보통은 이렇게, 색적 시공, 공유, 이런 생각 안 하면, 아, 정말 이재명이 대장동 그 설계자다. 이렇게 말을 믿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공한 것이다. 공한 것은 그 색이다. 그래서 모든 거짓말도 사실은 이유가 있는 거고, 모든 진실도 이유가 있는 거죠. 진실 속에 거짓말이 있고, 거짓말 속에 진실이 있는 거죠. 아니, 고사님 정말 사랑해요. 아니, 고사님 정말 미워요. 했을 때, 난 고사님에 대해서 미움이 1% 있고요. 사랑이 99% 있어요. 그러면, 내가 거사님 미워요 라는 말 거짓말인가요? 진짜인가요? 아니 1% 있잖아. 거사님에 대한 사랑 미움이 1% 있고 99%는 사랑이 있어. 거사님 미워요 1%라도 있는 거잖아요. 없다고 할 수는 없잖아. 거사님 사랑해요. 그러니까 사랑해요 라고 할 수도 있고 미워요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거사님에 대해서 정의를 여러 가지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뚱뚱한가요? 아니면 날씬한가요? 제가 통통하죠? 저는 아주 날씬하다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아니, 누군가에게 천명 중에 한 명은 나보고 날씬하다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면 내 옆에 100명이 이만한 덩치들이 옆에 쫙 있어. 막. 아, 스님 엄청 날씬한데요? 그러니 스님은 날씬해 라는 말은 거짓말이 아닐 수 있는 거죠. 1%라도 나는 그 누구에 비해서는 날씬하거든요. 그러니 이게 바로 색즉시공 공즉시색이 담긴 이치고 조견 온 개공에 대한 이치예요. 그러니 세상 어느 기사라도 보면 진실 거짓인 기사가 잘 없어요. 다 진실을 얘기해. 각자마다 누군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거기서 옥석을 차지하겠죠. 거사님 정말 미워요 라고 했을 때 그 말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하면 다시는 거사님이 안 나타나겠죠. 저한테 평생 안 올 거예요. 스님이 날 미워하는데 내가 거기 가서 뭐해. 뭐 이래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거사님 정말 미워요 라고 했을 때 스님의 진심이 따로 있다 라는 것을 미루고 짐작하고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들은 평상시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이렇게 스스로 관찰을 해서 유추해내면 가능한 거예요. 많은 가능성들을 열어놓고 봤을 때, 가능성을 열어놓고 보지 않으면 말만 믿어요, 말만. 그래서 사랑해요 하면 사랑하면 좋다 하고, 미워요 하면 싫어하고. 근데 많은 저스님은 나를 좋아할 수도 있고 사랑할 수도 있지, 아니면 미워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저 그렇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들을 평상시에 내가 종합해서 볼 줄 알면, 그러면 이제 대선 후보들에 대해서도 윤석열을 뭐 홍준표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게 되는. 물론 그러려면 그분들의 평상시에 말씀이나 행동이나 뭐 기사나 뭐 이런 많은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공부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그 사람은 그래 라고 치부해버리면 그러면 이제 잘못된 판단을 내리기가 쉽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좀 그래. 어떻게 내가 그 살아가기도 바쁜데 그 사람들 한 명 한 명 다 공부를 하겠어요. 어렵잖아요. 그러나 내가 대선 후보들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하려고 한다면, 난 윤석열이 좋아요 라고 한다면 최소한 서너 시간, 대여섯 시간이라도 찾아보고, 아니면 그 사람 이야기라도 몇 시간은 최소한 알아보고 뭐하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더 적당하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조겨놓은 개공 도일체고에 사리자 책부리공 공부리세, 요것은 간단한 것 같지만 이렇게 깊은 의미가 있고요. 또 오묘한 거, 알쏭달쏭한 것 같지만 사실 알쏭달쏭한 건 아니거든요. 요즘에는 현대 물리학에서 양자역학을 보면 사리자, 색보리, 색수상행식, 조겨놓은 개공, 색보리공, 공부리, 이거 다 양자역학하고 똑같아요. 보면, 가만 보면. 양자역학에 그 있잖아. 고양이. 가만히 누구죠? 슈레딩거의 고양이. 슈레딩거의 고양이. 이거 똑같거든요. 양자역학이 저게 무슨 말을 하는 거지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논쟁이 많다가 슈레딩거가 고양이 이론을 얘기하면서 아, 그런 게 양자역학이구나 라는 거거든요. 이 네모난 상자 안에 고양이를 집어넣는 걸 봤어요. 그리고 이 고양이에 여기 뭐 전기 충격을 한다든지 조건을 여기에다 몇 가지를 넣었죠. 전기 충격을 한다든지 뭐 있어요. 들어가면 죽을 것 같아. 죽었을까? 살아있을까? 이러면서 이제, 여기, 고양이를 넣었어요? 이 상자 안에? 그 상태면 고양이는 죽을 것 같아. 했을 때, 아직 열어보지 않은 상태예요. 여기 안에서 고양이는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고양이는 아니,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양자역학에서는 고양이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또 고양이 지금 넣었잖아. 넣었는데 고양이가 있는 건 확실하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고양이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제 보는 사람에 따라서, 생각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 안에 어떤 식으로 존재할 거다 라는 그런 것인데요. 이게 정말 알쏭달쏭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색즉시공 공즉시색의 이치를 이해하면 이 문제는 아주 쉽게 풀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럼 색즉시공 공즉시색 온 개공을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색즉시공 공즉시색 수상행식 역부여시 수상행식 역부여시라고 되잖아요. 이게 색즉시공 요걸 보고 수즉시공 행즉시공 식즉시공이 되는 거예요. 색수상행식. 그러니까 반야신경은 좀 많이 축약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사리자야, 색은 곧 공한 거고, 공한 거는 곧 색이다. 공즉시 색이다. 그리고 색만 그런 게 아니라
수도 시공이, 수죽 시공이고 공죽 시수다. 그리고 행도 행즉 시공이고 공즉 시행이다. 식도 시즉 시공이고 공즉 시식이다. 라고 이게 수상행식. 또 역시 똑같다. 역부여시라는 건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색은 가만 보면 수상행식도 함께 포함되는 거예요. 수상행식. 이게 약간 어려워. 이게 이제 이 생각을 약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색과 색은 물질이라고 그랬잖아요. 수 받아들인다라는 거야. 받아들인. feel, feel 내가 저를 어떻게 느껴요? 바람을 어떻게 느껴요? 이거 느낌, feel 말하는 거예요. 수, 상. 거기에서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행은 거기에서 따라오는 어떤 의식들을 말하는 거예요. 따라오는 생각들, 생각의 요소들. 계속 이 수상행은 정신적 작용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이렇게 그 필로 느껴서 뇌로 전달이 돼서 많은 정보들을 조합해서 식, 어떤 가치 체계를 만드는 거, 인식 체계. 좋다, 나쁘다, 뭐, 그, 거기다 관념을 넣는 거죠. 수는 좋다, 나쁘다 해서 그것이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나중에 그 사과는 이런 거다. 귤은 이런 거고, 탄수화물은 이런 거고, 깨달음이라는 건 이런 거다. 라고 이 어떤 인식, 인지의 체계를 만든 게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상행식은 모두 다 마음 속에서 벌어지는 거고, 색이라는 것은 대상인 물질을 말하는 거예요. 약간 어려워요. 그러나 이걸 이치를 자꾸 듣고 생각하고 듣고 생각하고 하면 사리자, 색, 즉, 시공, 공직, 색, 수상행시, 역부여시 이거에 대해서도 독송을 하면서 예불을 하면서 이해가 가면서 새겨가면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좌우명은 이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죠? 역부여시. 수상행시 역부여시. 다음에. 사리자. 시제법공사. 이런 모든 다 공사는, 이게 강렬하니까 까먹고 그러네. 시제법공사 다음에 뭐예요? 예? 네? 불생불멸. 이것은, 이 공상들은 불생불멸이다. 불멸. 생하는 것도 아니고 멸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색즉시공, 공즉시제 이런 것들은 생하는 것도 아니고 멸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생하는 것도 아니고 멸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은 본래 갖춰져 있다라는 것이기도 해요. 일찍이 한 생각도 일어난 적이 없어. 아니 제가 이제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합니다. 근데 불생불멸이야. 사랑합니다라는 건 사랑한다는 생각이 일어나는 거잖아. 제가 이렇게 자고 났더니 여러분 사랑 안 하는데요? 자고 났더니 사랑 안 해. 멸한 거잖아. 사랑이 생각하고 사랑이 멸했잖아요. 그런데 반야신 경우는 불생불멸이라는 거죠. 내가 사랑한다는 생각을 낸 것도 사실은 낸 것이 일어나는 거죠. 불생이다. 생한 것도 아니고 멸한 것도 아니다. 생했다고 내가 사랑한다는 생각을 생했다고 착각하는 거고 멸했다고 착각한 거다. 본래는 이것이 색즉시공 공즉시색인 것처럼 본래는 그냥 그 자체로 그 존재 그 자체로서 존재하는데 우린 여기에다가 사랑이 생하고 사랑이 멸한다. 미움이 생하고 미움이 멸한다. 거기다 우리가 가치 부여를 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렇다고 사랑하지 말고 사랑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이것의 원리에 대해서라는 거죠. 원리. 불생불멸, 불구부정, 불구부정. 구자는 이제 허물이에요. 허물, 더럽다. 정은 깨끗한, 더러운 것도 아니고 깨끗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 더럽지 않아요. 그렇다고 깨끗한 거라고, 깨끗한 거라고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에요. 똥이 더럽냐, 깨끗하냐?
우리는 똥을 가지고 더럽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마. 똥은 본래 더러운 게 아니죠. 그 전자현미 경우는 다 살펴봐요. 그게 과연 더러운 건가? 우리가 냄새가 나고 이렇게 그 좀 그러니까 이제 더럽다고 그러는 거지. 똥은 더러운 게 아니에요. 어바이트한 거 이런 것들도 더러운 게 아닌 거예요, 원래. 불구 그렇다고 해서 이것은 깨끗한 거냐? 더럽다 깨끗하다라고 생각하는 거 우리 망념이라는 것이죠. 생하고 멸하는 것도 망념이고 더럽고 깨끗하다는 것도 망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착각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면 스님은 맨날 그런 생각해요? 예, 하려고 노력해요. 여러분들은 살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지 몰라도 가끔 문득문득 누구나 다 똥이 더럽기는 원래 더러운 건가? 아니잖아. 뭐 똥이 우리가 생각 속에 그렇게 하는 거지. 사랑이나 미움 이런 것도 불생하고 불멸이고 불구부정인 것이지 생각하기도 하죠. 그죠?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들을 좀 들어봐서 잠시 잠깐이라도 생각을 하게 되죠. 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더더욱 그래요. 누구한테 무시당했어. 그랬을 때는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도 하지만 저놈이 본래 들어온 사람이 생한 것도 아니고 멸한 것도 아니고 뭐 그래서 그걸 마했어 마음으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으로 이 극복해내고 이겨내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그러죠. 그러면서 많은 가치관을 도입을 하는데 역시 이런 불생불멸, 불구부정 같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내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것을 공부를 반드시 해야 돼. 그래야지 어떤 상황에서든 내가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불생불멸인데, 불구부정인데, 아이, 스님, 너무 더러워요. 아이, 아니야. 더러운 건 원래 있는 게 아니야. 이제, 스님, 너무 가난해요. 아이, 나 스님 같은 가난뱅이 싫어요. 그럴 때, 내 마음, 내 돈 앞은 없어. 가진 것도 없어. 나보고 돈 없대. 그럼 더 서럽잖아. 그 옆에 있는 친구가, 스님, 돈 없어도 저는 스님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말하면 돈 없어도 얼마나 포근해. 그런데 난 돈 없는 사람 정말 싫어요. 스님, 저 가. 이렇게 하면 이제, 그렇지 않아도 기분 나쁜데. 더 외롭고. 이 세상에 살만한 그게 아니고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럴 때조차도 불생불멸, 불구부정이라는 거죠. 생한 것도 아니고 멸한 것도 아니다. 더러운 것이 있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색적시공, 공즉시색인 것이지. 그러면 이런 마인드를 배우면 어디에서나 물들지 않고 깨끗할 수가 있는 거죠. 청정할 수가 있어요. 불구부정, 그 다음에 뭐죠? 부중불감. 부중불감, 증감이거든요. 더하는 것도 증은 더 늘어난다는 거고 감이라는 것은 줄어든다는 거예요. 재산이 늘어나는 것도 줄어드는 것도 아니다.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줄어드는 것도 아니다. 나이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줄어드는 것도 아니다. 나이가 이제 20대부터 나이 50대까지는 나이에 대한 콤플렉스가 별로 없어요. 근데 60이 넘어가면서부터는 나이 콤플렉스가 좀씩 생기고 70이 넘어가면 더 많이 생기고 80이 넘어가면 진짜 많이 생기거든요. 나이가 또 10대 이하면 나이 콤플렉스도 있어. 어른들한테 맨날 구상해당하니까 내가 빨리 커야지. 나도 빨리 어른 돼야지. 무시받기 싫어가지고. 그런데 부증불감이라잖아요.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줄어드는 것도 아니에요. 재산이라는 것도 부증불감,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줄어드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 이치를 우리가 철저하게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늘 사유를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재산이나 외모나 나이나 뭐 아니면 인간관계나 이런 모든 것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나의 좌우명은 반야심경이다. 이런 깊은 이치들이 이 안에 보석같이 박혀 있어요. 그 반야심경을 해석하고 하면 그러면 완전한 깨달음을 얻지 못하더라도 머릿속에 초월자가 될 수는 있어요. 내 나름대로 어떤 개똥 철학이 만들어져.
근데 이 개똥철학은 경전에 의거한 개똥철학이라서 수준이 훨씬 높은 개똥철학이죠. 그냥 혼자 뇌피셜로 뭐 죽으면 끝이다, 뭐 아니면 뭐 윤회가 있는 게 아니다, 뭐 없는 게 아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혼자 어디서 배우지 않고 혼자 그냥 이 생각 저 생각 어디서 드라마나 영화 이런 데 주워 들은 거 이런 거 가지고 이제 그 나만의 철학을 만들면 하나도 삶에 도움이 별로 안 될 때가 많아요. 오히려 문제가 이렇게 일으키고 트러블이 생길 때가 굉장히 많죠. 그러나 반야신경이 이제 연구하고 공부하면 그 다음에 부중불감 다음에 뭐예요? 네? 공중무색? 공중 시고 공중무색이요? 네. 불생불멸 부중불감 시고 그러므로 시고랑 그러므로거든요. 공 가운데 색이 없는 거고 공중무색 다음에 뭐예요? 나도 이걸 보고를 해왔으니 보고 안 하니까 자꾸 내는데요. 반야신경의 내용은 이 정도로 이렇게 하고 계속해서 이제 그 다음에는 불교학 총정리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마인드 컨트롤을 이런 식으로 한다. 나의 좌우명은 반야신경으로서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을 나름대로 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면 내가 마인드 컨트롤의 대가냐? 이게 사람마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누군가보다는 못할 수 있어요. 공부를 하나도 안 한 사람도 있어요. 공부를 하나도 안 한 사람보다도 내가 더 못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타고나기를 탄탄하게 타고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반야신경에 내가 이런 해석이 있다 하더라도 나한테 다른 번뇌들이 이것들을 왜곡시키기도 해요. 내가 캐치하지 못하는 시기 질투. 시기 질투를 내가 다 캐치해서 그것들을 다 공중분해 시켜서 다 날려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런데 이렇게 늘 외워도 내가 시기 질투에 이렇게 노예가 돼 있다면 그때만큼 그 사이를 파고들어서 이거를 맨날 생각해도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막 나를 이상한 길로 인도하고 그래요. 어떤 경우는 물질적 욕망일 수도 있죠. 내가 돈이란 건 별로 이렇게 소유라는 게 뭐 아니지? 이렇게 말은 하더라도 실제로 금덩어리를 갖다 놓으니까 생각이, 자꾸 이제 과지네? 하면서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게 내가 이렇게 자꾸 외워도 왜곡 현상이 누구나 일어날 수 있어요. 내 스스로 뭔가를 나 혼자 자꾸 하다 보면 왜곡 현상, 성적인 이런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아, 이게 불생불멸 부중불감이라잖아. 이렇게 조겨놓은 개공이라잖아. 근데 남성은 여성을, 여성은 남성을 성적인 어떤 느낌을 다 갖는다고. 근데 그것들을 제대로 이렇게 보는 눈이 정확해서 그것들을 다 공중분해 시켜서 다 날려버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 뇌피셜로 자꾸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거죠. 요 말씀은 입으로 하는 거고 머릿속으로 하더라도 이거랑 또 다르게 작동이 돼. 머리라는 건 참 번뇌라는 건 108개 내 머릿속에는 108개의 방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108개의 방 중에 107개가 선한 방이야.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근데 108번째 방이 나 나름대로의 뇌피셜로 끌려서 이성이라는, 그래, 조겨놓은 개공이라는, 그래도 예쁜 여자가 좋지. 그래도 예쁜 여자가 좋지. 그래도 돈 많은 게 좋지. 그래도 젊은 게 좋지. 뭐 이런 게 하면서 이제 자기가 자기 합리화를 시키기 시작하면 왜곡 현상이 일어나서 107개가 좋다 하더라도 그 하나가 다른 것들을 물들이고 다른 것들을 물들여서 변질되는 걸 한순간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음 공부가 사실은 어려운 거고 생사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은 그래서 정말 어려운 거야. 그래서 스승이라는 분이 계셔서 내가 어느 부분이 그렇게 오염돼 가고 있는지 108개의 방 중에 아, 너는 세 번째 방이 문제야. 이놈아, 세 번째 방 뜯어고쳐. 너는 18번째 방이 문제야. 라고 이렇게. 그게 아니면 옆에 있는 도반이라도 열심히 하는 도반이 하는 걸 보고 내가 108개의 방을
하나하나 점검점검을 해가면서 오류가 없을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갈 수가 있겠죠.